남들은 운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 나 죽을만 하려면 뭐가 똑 떨어지고 죽을라면 뭐가 똑 떨어져. 뭔가 생겨나. 그리고 나 나쁜 거는 유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사주야. 사주 자체가. 어? 또 사주 직성이나 이런 게 세. 예감, 직감, 촉. 눈치 빠르고. 어, 사주가.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근데 욱이 너무 심해. 욱! 아, 승질? 어. 어? 네. 승질이 때 금방 했다가 그 욱하는 게 너무 이게 너무 좀 심하다. 어? 또 가정을 지키는 게 또 어려운 사주야. 어?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어, 가정이 두 번은 깨져야 돼. 두 번은. 어? 네. 몇 번 깨졌어요? 한 번이죠. 한 번 깨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여자하고 이제 또 사시는 거예요. 같이 네, 네. 이혼하고 다시 사시는 거예요. 네. 그 가정도 깨진다고 보셔야 돼. 왜 그래? 사주가 그래요. 아저씨 사주가. 가정 한번 깨진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그런다고. 그게 잘 하셔야지. 응, 내 사주팔자예요. 그래. 내가 내 사주가 내가 막 기분 파고 놀기 좋아하고 이래서 한량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한량이 아니라 사주에가 그런 게 드러나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이혼은 왜 했겠어? 내가 한량이라서 이혼을 했겠냐고.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사주야.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어떤 내가 사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어차피 같은 맥락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이탈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그런 소리가 나와. 네. 지금 하는 걸로는 그냥 소소해. 크게 뭐 저기가 안 되고. 이렇게 조금 내가 왜 그러냐면 본인한테는 살아가면서 횡재수라는 게 있는 사주예요. 네. 어? 그런 사주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뭔가를 같이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 네. 뭐 배관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토모가 같이 네. 병행시켜야 돼. 두 가지가. 그래야 안 쉬고 돌아가요, 기계가. 네. 어? 네. 그래, 안 쉬어진다고. 근데 올해 힘들었어, 올해. 올해. 어? 많이 힘들지. 그지? 올해 죽어라, 죽어라 했다고. 올해 다 힘들죠. 어? 어. 다 힘든다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본인의. 네. 어? 다른 해 운년보다 올해가 힘들었단 얘기지. 네. 어? 버텨나가기가 힘들었다. 내년 봐야 돼. 내년 봐야 되는데, 올해 힘든 시기에 나 힘든다, 막,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이 안 나서 우리 대주님이 뭘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지. 어? 네. 그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저 가르쳐 줬잖아. 네. 뭐를 해라. 이렇게 다른 거를 이탈을 해라. 대주님은 부동산하고 잘 맞는 사주라고. 땅. 어? 땅. 땅하고 연관이 있다고. 네. 그러니 어떤 그런 일 쪽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 그러면 내년에 바빠. 어? 뭔가 내가 이런 이거를 또 한다라는 게 알려줘야지. 응.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 하든지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사주야. 그래야 안 그래요? 면하는 거지. 그냥 뭐 좋아지고 올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치. 면하는. 그렇지. 그렇게 잘 빠져나간다는 뜻이 그런 거지. 뭐가 어떤 상황에서. 그죠? 이게 안 좋으면은 확 내려가야 되잖아. 그지? 땅 짚어야 되잖아. 헤매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게 도움이 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도움이 치는 거야.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해. 나 죽을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또, 어? 뭐가 생기고 죽겠어 하면 또 뭐가 생기고 이렇게 잘 빠져는 나가. 근데 내 기운자나 내 운에서 뭔가 크게 나를 발복시켜주질 않아요. 어? 그렇게 안 된다고. 어? 왜?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접하고 했을 때 뭔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인복이 없나? 인복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인복이 없는 사주는 아닌데 내 복이 그래서 그래. 내 복이 그릇이 있잖아. 네, 종지 네. 그릇이냐 큰 대접 그릇이냐 그죠? 네. 근데 종지도 아니고 큰 대접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해도 거기 채워져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 맨 이렇게 착 빠져나가기만 잘 빠져나가고, 어? 뭐를 딱 잡아 채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어? 그냥, 아, 내가 뭐 안 맞나? 아, 내가 조금 운이 안 좋은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 이때까지, 네? 동으로 가라 그랬으면, 여 대주님은 서로 계속 빠져나간 형국이에요. 동으로 가면 서로 빠져나갔다 소리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해서 땅하고 연결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어? 일단 뭐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이 있어야 되는 뭐 언제 그 미천이 생겨?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언제 미천 생겨요? 어? 내가 어떻게 운이라도 좋아서 예를 들어서 운이라도 좋으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영국이라도 되잖아. 귀인이라도 있으면은 해나가잖아. 근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 막혀 있으니까. 사업을 해나가려면 내가 운이 좀 열려야 되겠죠. 문이 저렇게 닫혀 있으면 어떻게 나가요? 열어야 되겠죠. 내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 문은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거기서 나가서 뭔가를 해내죠. 그죠? 초년고생, 중년고생 다 하라고 그랬어요. 어? 내가 막 가등가등 해도 근데 말년에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단 소리 나와. 어? 말년에는 좀 낫단 소리는 나오거든. 근데 여기도 뭔가를 지킬 복이 없어 놓으니까 그래요. 여 대주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어. 욕심도 많아. 욕심도 많고 어? 또 즐거운 거 좋아하고 그런 사주야. 돈이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지. 돈 있어 봐봐. 정말 한량이야. 대주님은 아시겠어요? 그러니 올해는 어떻게 올 꽉 차도록 내 생일 지나도록 내가 조금 놀고 가고 쉬어가는 격이 된다. 내 생일은 넘어가야 된다. 내 생일을 넘어가고 어?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쪽에 청주 근방이나 여기를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소리가 나. 이쪽을 벗어나고 어디 딴 데인가 봐. 외지로 이렇게 한다든지 역마살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잘하셔야 되고 대주님도 내 사주팔자에 조금 어떤 사업운이 됐든 문을 좀 열으세요. 거의 생일 지나면 조금 풀린다. 그렇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나가셔야 돼.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요.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말해줬죠? 끝? 끝. 끝!